그러면 혈관성 치매랑 알츠하이머 치매랑 증상이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데요. 증상이 있어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말 그대로 좀 서서히 발생을 해요. 그리고 진행도 좀 느려요. 근데 혈관성 치매는 앞서 말한 것처럼 뇌졸중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도 뇌졸중이 좋아지면서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나빠지고, 그래서 계단 양식으로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도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제가 아는 지인의 어머님 얘기인데 너무 건강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내일 반찬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내일 비 온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귀가 문제인가? 아니면 엄마가 뭐 치매가 있으신가 걱정하다가 몇 달 안 돼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증상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가족들 밖에 나가셔서 갑자기 길도 잃어버리시고 가족들 이름도 잃어버리고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보이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시공간 능력이 떨어져서 길찾기 장애 이런 것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사님, 그럼 이 혈관성 치매는 기억은 안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도 기억이 떨어지지만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는 전두엽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어떤 거를 판단하고 집중하고 하는 집중력 장애, 그리고 수행 능력의 장애가 와요. 뭐 예전에 세탁기를 잘 사용했는데 그런 걸 사용을 못한다든지. 그리고 특징적인 게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뀐다고요? 아니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일부는 뭐 고집이 세진다거나 뭐 성격이 괴팍해진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뭐 혈관성 치매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연관이 있어. 갑자기 화를 많이 내시고 뭐 난폭해지고 성격 이상해지고 아니면 좀 뭐 의처증이나 의구증 같은 의심하는 증상이 생기시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혈관성 질환이 있다. 이러면 혈관성 치매를 좀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혈관성 치매에 걸리면 뇌 기능에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혈관성 치매는 이제 뇌졸중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 기능은 떨어지지만 다른 증상이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눌하다든지 걸을 때 보행이 좀 부정확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된다. 이러면 혈관성 치매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박사님, 전 치매가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걸로만 알았는데 혈관성 치매는 저 같은 40대에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빨리요? 예, 맞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 생기고 20에서 30% 환자가 혈관성 치매가 생기잖아요. 근데 뇌졸중은 젊은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혈관성 치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발병률이 더 높아져요. 너무 무섭죠.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상에서 뇌졸중 환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 발병 후 1년 후에 한 5.4% 또는 4년 후에는 23%, 그러니까 정상군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12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일찍 뇌졸중이 생겼다 라고 하면 혈관성 치매 안 오기 위해서 혈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니 박사님, 이 제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사실 아까부터 정말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 뇌졸중과 혈관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아이 설마 틀어주세요. 아이 치통은 아니에요, 형님. 침이 당황하신 거겠죠. 네,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분 지키는 분이거든요. 네. 금년도 맞아요. 지금 계속 지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모든 걸 지키는 남자. 뇌졸중하고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려면 단순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를 잘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게 되면 혈관이 두꺼워지고 약해져요. 그러면 혈압이 생겨서 혈관을 때리면 어떻게? 혈관이 잘 찢어지고 또 혈관도 막히고 그래서 뇌경색이 생기게 되거든요. 연구에 의하면 뇌경색 환자 60% 이상, 뇌출혈 환자 70에서 80%가 고혈압이 동반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당뇨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혈관이 더 많이 손상되겠죠? 그리고 우리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고지혈증, 이건 혈관성 치매 위험을 많이 높인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특히
콜레스테롤 중요합니다.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성민이 형, 그 고지혈증에 좋다는 거 잘 드시고 계시죠? 아, 그럼 그럼 말도 말해 뭐해. 맨날 잘 챙겨 먹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예,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고지혈증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젊은 환자들은 이런 고지혈증, 중성지방이 높은데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약을 안 드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많은 환자를 보는데 20대 환자인데요. 관심마비가 왔어요. 근데 너무 늦게 와서 재활에도 좋아지지 않고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지혈증 치료만 잘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고지혈증 진단 받으시면 우선 운동 식이요법 하시는데 만약 의사 선생님이 약물 치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약물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해야죠. 또 중성지방 매우 중요한데 중성지방은 특히 식단 조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당분, 또 알코올 섭취 이런 게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